급격히 커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Thank you. 스페인 철강 구조물 회사의 바이어가 포스코의 생산 라인을 찾았습니다. The pot? The pot is there. 녹슬지 않는 철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일입니다. 유럽까지의 배송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한국에서 철을 수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녹슬지 않는 철이라 불리는 포스맥.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철로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부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스맥은 미래형 산업, 건축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스맥은 부식에 있어 일반 철에 비해 얼마나 강할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부식이 빨라지는 환경을 임의로 만든 후 700시간 동안 아연 도금을 한 일반 강과 포스맥의 부식 정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포스맥 제품, 자동차 들어간 포스맥 제품인데 일반 강에는 빨갛게 녹이 쓴 반면 포스맥은 녹이 쓸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 녹이 적청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강판에 부식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진행이 되면은 강판이 완전히 그 부식물이 강판 전체를 이제 관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구조물이 이제 붕괴된다든지 자동차 부품이 이제 달리다가 이제 파손된다든지 이런 심지어 이런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외에 노출돼 있어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포스맥. 포스맥에 있어서는 한 수퍼센트의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첨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표면에 생성되는 그 부식 생성물이 훨씬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생성물이 형성돼 갖고 표면을 보호해 주는. 포스맥의 비결은 도금에 있습니다.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세 가지 원소를 합금해 내식성을 높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에 시몬 클라이트라는 부식 생성물층이 확산돼 부식을 방지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포스맥은 일반 아연 도금 강판에 비해 5배에서 10배 강한 내식성을 가지죠. 포스맥은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오랜 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녹슬지 않는 철은 아주 적합한 소재입니다. 포스맥은 세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시장이 커지고 녹슬지 않는 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판매량이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길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한 50년, 100년 이렇게 된다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자체를 그 우리가 더 오래 가져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지구 자원을 더 지키고 에너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한 포스맥. 새로운 개념의 철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지만 판로 개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포스맥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Una vez que conocimos el producto Posmac, la verdad es que todos son incertidumbres. Entrábamos en unos terrenos desconocidos. La compra en el producto Posmac rechazábamos otros productos que pudieran ser similares a nivel mundial, pero nuestra apuesta hoy, 4 años más tarde, fue todo un acierto. 스페인 고객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포스맥은 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현재 포스맥은 해외 태양광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시 특별한 판매처가 없었기 때문에 플라페사를 믿고 플라페사를 통해서 전 세계 중남미, 뭐 중동, 유럽 각지의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발전에 포스맥을 공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더 강